네, GLI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이슨 리의 시사 전투 시작합니다. 네, 며칠 전 뉴질랜드 총리 여성입니다. 가 그 대통령 문재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정말 그 한국인으로서 낯뜨겁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고 한국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같은 그 해외 동포 들에게 그 많은 수치심을 주는 또 국격의 이 땅에 떨어지는 그 대망신을 했습니다. 요새 뭐 젊은 친구들은 개망신이라고 그러죠. 근데 지금 한국 사회 그 곳곳에 그 법치가 무너진 그야말로 내 편이면은 막가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또 폭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. 호주 총리는 자칭 페미니스트 인권 변호사라는 대통령 문재인에게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 한국 그 외교관을 송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 문재인은 그것을 거부했다고 그럽니다. 이건 참 국제법도 그렇고 형법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김형건 이라는 그 총영사로 있었는데 뉴질랜드에 2018년도 재직할 때 총영사관 내에서 뉴질랜드 직원 그것도 또 남성입니다. 성추행을 여러 번 수차례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한국으로 빼돌려서 그때 이제 외교부 장관이 강경하죠. 그 유명무실한 사람 뭐 통역하던 사람이 무슨 장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? 많은 뭐 하여튼 좀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. 뭐 이런 거를 보고 개발의 편자라고도 그렇죠. 그렇게 또 생각하는 그 부분도 있고 하여간 겨우 1개월의 감봉 조치 후에 현재는 필리핀 총영사로 가 있다고 합니다. 그 영전이 된 거죠. 그런데 필리핀은 그 동성연애 즉 그 게이들이 천국이라고 알려졌죠. 근데 그런 데서 또 재직을 하니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꼴이 된 것 같습니다. 향후 또 유사한 이런 범죄 성추행 사건 이런 것이 터지면은 또다시 또 국제적 망신이고 그런 것을 불보듯 참 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성폭행은 물론 여러 형태죠. 우선 그 rape 강간이 있고 또 sexual battery 라고 하는 그것을 포함해서 미국 형법에서는 둘 다 felony입니다. 즉 중범죄입니다. 상황에 따라서 5년, 10년, 20년에서 종신형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강간을 여러 건을 하고 한국으로 그 100만 불 그 보석금을 내고 한국으로 도주했던 그 피의자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전라도 광주에 가서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또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.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송환이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365년을 10년 전에 받았으니까 지금 355년 남았습니다. 그렇게 심하게 그 처리를 미국에선 하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뭐 이 그 성폭행 뭐 성추행 이런 것을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지난 25년 동안 경찰 재직하면서 각종 피해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수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항상 그 victims rights 그러니까 피해자의 권리 또 신변 보호 거기에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반면에 가해자들 은 형법 책임이 있죠. 또 정신적, 민사적 그 보상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성추행, 성폭행의 그 피해자들은 현재 2차, 3차 피해를 지금 받고 있다고
봅니다. 벌써 2주가 지났죠. 그 여비서를 성추행하고 혐의를 받던 서울시장 박원순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현재 박원순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2차 피해가 각종 또 조롱도 있고 아주 많다고 그런 뉴스를 보고 참 안타깝게 그지었습니다. 한국은 제가 보기에 선진국 되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입니다. 뭐 셀폰, 자동차, 가전제품, TV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팔아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고 자화자찬했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좌절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옛날에 뭐 강남 그런 데서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졸부가 된 사람들의 그 세계 여행하면서 저지른 그 추태와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. 그럼 그 박원순 수사는 어떻게 그냥 묻고 가자, 덮어버리자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. 부검도 안 하고 시체는 벌써 화장을 해버렸으니까 증거인멸도 됐고 현 한국 형법 민법엔 피해자의 권리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 나라도 아니냐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우성도 떨고요. 그 대통령 문재인이 그 취임사 때 그랬죠.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. 그런데 지금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. 그 국민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은 첫째 피해자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둘째 가해자 박원순을 부검을 하고 철저히 과학적 그 수사를 합니다. 그리고 셋째 정말 자살을 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그리고 어떤 이제 punitive damage라고 합니다. 박원순과 연계된 재산이 다 몰수가 되고 또 별거 상태라는 그 부인 그것도 community property라고 그러죠. 그래서 그것도 또 뺏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deep pocket law라고 있습니다. 뭐 깊숙한 그 호주머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연대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서울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배상금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. 네,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그 뭐 한 5년 전인가요? 그 탤런트 그 조민기라는 가 있는데 그 관계 기사에서 그 4년에 걸쳐서 그 성추행을 당한 그 피해자의 그 참 아픈 지난 뭐 한 5년 정도의 그런 그 마음을 그 표출을 했는데 이 탤런트 조민기가 충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답니다. 그래서 교수로 있기 전에 그 뭐라고 말씀드릴까요? 그 이 여학생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여학생은 2차 피해, 뭐 3차 피해를 계속 받고 있고 자살한 조민기는 죽었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사건도 만약에 미국이었다면 조민기의 재산 또한 충남대학교가 보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죠. 그런데 지금 이 금전적인 도움도 없고 또 2차, 3차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었습니다. 네, 미국의 도움으로 일제에서 1940년도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죠. 또 그 후에 지속적인 도움으로 그 6.25 폐허에서 세계 경제 10위권 근처에 왔는데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. 그런데 어설프게 수입한 그 미국식 형법, 민법, 또 사정기관의 그 잘못된 수사, 기소, 판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피해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. 참 그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삶의 질, quality of life가 완전히 그 바닥에 떨어진 것 같다. 그런데 여기서 생각나는 속담이 있습니다.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대통령 이하
오만과 교만 또 어설픈 아마추어식 정치로 인해서 지금 국격이 상실되고 아주 대한민국이 참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또 탄핵이 같은 것이 돼서 그 대한민국이 바로 설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